유튜브는 뭐 출연교실은 자주 보십니까? 아, 매우 가만. 그 보시는 거 어떻든가요? 예, 지금 출연교실 보니까 사람이 막 이야기했지, 할 일을 지금 그거만 보는 거다. 출연교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미있던가요? 예, 그 잘한, 진짜 잘하는. 금방 이야기했지만 진짜 잘하는. 나는 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나는 안 합니다. 아, 이제부터 하시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야, 나이 먹고, 손자 보고 신기네. 아들 학교 바쁘고, 웃고, 이러면 혼자 지었다니까. 지어가는 게 되낸다, 임마. 가가마, 100폭이나 200폭, 그 양마 작아가지고, 나이 작아가지고, 2단 작아가지고, 한 캐야 볼까 싶은. 지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 영띠, 52년생입니다. 52년생이면은, 지금 72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난을 시작하시려고. 71. 71인데. 아니, 52년생이 맨날 지어 고생하잖아요. 그니까요. 어쨌든 70대인데, 네. 이제 새롭게 난초를 한번 키워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어보니까. 따분해서. 네. 하긴 뭐, 그러면 반려식물로서 난초만큼 좋은 거는 없죠. 아니, 마누라도 대표는 한 4년 입원해가 있다가, 네. 가람으로 뭐, 한 1년 조금. 그렇게 안 되고, 혼자 신체 나분하고, 합 춘장만 쓰러고, 마음만 답답하고. 그 난초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누구한테 뭐 권유를 받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에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니, 그거는 내가 옛날부터, 한 40년 넘기 전에부터 좀 그 생각을 했는 게. 아, 출라는 조금 이제 알고는 계셨는데, 본격적으로 키우진 않으셨다가, 이제 한 70대에서 삶이 좀 무료하니까 반려식물로서 출란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뭐 이런 얘기죠? 침식품을. 네. 아. 출란이 이제 뭐 우리 하나님도 이제 잘 아시고 옆에서 이렇게 보셨겠지만은 가격이 만만치도 않고 키우는데 이게 뭐 일정한 많은 공과 노력 뭐 이런 게 들어갑니다. 출란이. 그리고 배운 완전히 내 출란을 알아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왜냐면 이게 1년에 한 총 나오는 게임이니까. 근데 나는, 괜찮으시겠어요? 누구, 뭐, 다 하겠지만은, 나는 팔고 할 건 많으면, 하는 사람 사장님이나 하는 사람한테 갖다 줬으면 갖다 줬지. 나는 뭐 유튜브 내가 팔, 그런 것도 내는 것도 안 되고, 내 머리가 나빠가 그래도 안 하고, 다 빠른 말로. 그럼 구매하실 때는 비싸게 구매하셔가지고 줘버리려면 아 구매도 나는 비싼 건 안 합니다. 아 비싼 건 안 합니다. 비싼 거 해가지고 또 나 이제 뭐 지금 난파 개판인데 똥값인데 더 느릴 수도 있는데 그 대화 안 하고 보고 내 눈에 마음에 드는 거 좀 그런 거 100폭 200폭 사갖고 나는 한 분이라도 키워보셨어요? 아, 나는 한 30년, 40년 전에, 산에서 배가 집에 막 승가가 나놓고, 또 일하러 가보면 다 죽고, 또 다 일가보고. 지금은 몇 분이나 갖고 계시죠?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아, 엄마 병원에 있으면서 그 관리도 못 하고. 지금 사시는 곳이 아파트 아파트입니까?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예요? 예. 근데 베란다에도 안 키우시고, 이제 하우스. 주택집이었거든. 그 전에 주택이었고. 예. 지금은 이제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인데, 예. 거기서 조금 키우면은 충분한 공간이 될 텐데 비닐하우스가 굳이 필요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야 큰아들한테 물어봤거든. 내가 원래 비닐하우스를 요즘 맨날 하나 얻어갖고 사려면 안 가대요. 그거 있어. 저거 아, 비닐 나는 것도 있어. 안 해 그 사람이. 근데 그걸 얻어가면 좀 해볼까 하니 그것도 그러더면 되는다 이래서 키울 만큼 캐라. 실대응진 하지 말고. 누가 그러던가요? 우리 큰아들. 아, 그래. 예. 그래. 가만히 앉아. 그것도 많은 일이야. 말랐고. 그럼 내가 장사할 것도 아닌데. 투자해가지고, 붙잡힙니까? 아버지는 장사하려고. 아버지 나이에 그럼 그 장사뿐 아니. 네, 그 맞다, 맞다. 아, 그냥 뭘 하는 일이야.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몇 평입니까? 24평. 24평이면 베란다가 충분할 텐데, 난 키우기에는. 네, 그죠? 네. 어, 충분할 텐데. 비닐하우스를 찾으시려면은 좀 양을 많이 키우려고 생각하셨던 겁니까? 아니,
나는 우리 생각은 나도 처음에서 아들하고 같이 살게 됐나 내 마음이 안 편해 억수로 말해야 마음이 안 편해 그래 이거 할 수 있으면 그 안에 막 이런 방문을 하는 여가 막 살다가 왔다 갔다 하려고 아 자기만의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대에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을 했는데 취미생활을 단추로 키우면서 막 거기서 조금 기거도 하고 막 이런 식 그걸 이야기를 했더니 아 불쑥 뛰고 난리가 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잖아. 이제 뭐, 난초라는 게 비싸든 안 비싸든, 이제 잘 키워서 분수가 늘어나면, 뭐, 싼 가격에 또 판매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내 생각에 보면, 사장님한테 이해가 있는 거, 사장님 아까 내가 이해합니다. 이런 그대로, 더 이상 뭐, 그것도 할 필요 없이, 내가 내 머리에, 자신감 내 머리에, 나는 키우는 거는, 아무튼 물을 수 없어 그러니까 최선을 키우겠지만 안 그러시면 나쁜 제가 막 내가 들어붙어서 나도 대화가 키울 수는 있어 있지만 파는 건 재주가 없어 못 파나 우리는 재주가 없어 못 파나 파는 재주가 없어 이 안 돼 그래서 파는 사람한테 차라리 내가 촉수가 많으면 내 키우면서 한 선속나 나 두고 네가 하는 집에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면 되냐. 왜 딱 많이 하면? 갖다 주면 거기서 팔아서. 다음은 담요 값을 다 주고. 그렇죠. 그런 거죠. 뭐. 그런데 그, 지금 비싼 나는 구매 안 하신다 그랬는데. 예, 제가 보기엔 난초는 다 비싼 것 같은데. 얼마짜리를 비싼 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나 유튜브를 많이 보긴 해. 네. 비싼 게 있고, 뭐, 저 30만원짜리도 있고, 있는데. 그 얼마짜리? 중국 사는 사람 뭐, 옆에만 해도 3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뭐 한 5만원? 한 그러면은 또 나중에 해봐야 가야 얼마 정도짜리를 지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한 15만원에 한 20만원 정도 아, 그 정도 선에서 잡고 그러면 요즘에 뭐 3반 중투 야 충분해 뭐 이런 거 중투도 요즘에 10만원 20만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20만대면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예. 예, 그런 대로 키우는 거네요 내가 유튜브를 많이 보았으니까 핸드폰은 신문 그거에서 그 3만원에서 4만원 그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은요 난초를 갖다가 처음에 시작을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 만약에 시작을 한다 하면은,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10만원, 20만원짜리를 사갖고 내가 막 촉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내가 이제 필요가 없을 때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10만원, 20만원 밖에 못 받는 거라 앞으로는 가격이 내리시면 또 변동, 또 그렇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그 10만원짜리를 내가 사가 키웠을 때는 그 10만원 이상은 받기가 힘든 거야. 아니, 그러니까. 3만원, 3만원만 받더라도 분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 말은 한 촉에 20만원 주고 샀다. 네. 예를 들어서 한 촉을 사가면 내가 몽카냅니다. 그러면 한 두 촉이 되면 20만원 주고 산다. 판다. 두 촉을 산다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한 3년을 키운다. 그럼 한 두 촉을 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두 촉만 또 받지. 맞더만. 그 두 촉 가면 예를 들어 한 한번 분갈이 해가 갖다 주고 나면 다음은 몇십만 원 주고 아니면 그러면 내 담요 가면 될 거 아니냐 나도 몇만 원은 주겠죠 안만 주겠죠 어차피 담요 사포해야 되는 내 생명인데 예, 그 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난초를 조금 배양에 대한 방법은 좀 지식은 좀 많이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저야 예, 옛날에 많이 와가지고 산에 깨양식으로라도 살던데요 저는 한번 이해가 안 했다고. 그렇겠지. 요새는, 요새는 매체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매체만 잘 보고, 따라 해도, 이렇게, 옛날처럼 막, 교육 같은 거 매체가 없을 때 하고는 틀립니다. 잘 키울 수는 있는데. 사람도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지금 방법,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계절마다 또 뭐 달마다 이렇게 어떻게 한다 뭐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뭐 키울 수 있는 데는 그런 뭐 큰 하자는 없어도 그래도 이제 많이 키워본 노하우가 있고 그게 경력이 있으면은 그 좋지요 좋지요 좋은데 처음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매체를 아무리 좋은 걸 해도 키우다 보면은 실패할 확률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만원 15만원이라 하더라도 10분을 사면 150만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난처가 아무리 싸도, 이거 뭐, 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난처 열 분이라봐야, 뭐, 사실은, 뭐, 한 줄 정도 몇 개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그러니까 내가 딱, 그, 사당이면 당이 두 개지야. 예. 당이 딱 두 개 당하겠더라고. 한다, 예. 양쪽으로. 예, 예. 맞지. 양쪽으로 하나. 그것만 해도 200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선을 딱 잡고, 한 500만원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500만원 정도 이제 자본을 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보시려고. 아, 좀 연도 신경이나마 또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자복해서. 지금 혼자 사시잖아요. 아니, 아들하고. 둘이 사십니까? 큰 아들하고, 니네하고, 손자하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베란다에서 키우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베란다가 완전 점유돼야 되는데. 그렇게, 그거를 내가 의논을 했는 게 아, 그렇지. 많이는 못 키우고 계시네. 방이 세 개니까. 방이 세 개니까. 안 되면 거실에, 거실에 폐로 돼. 마. 베란다 하면, 그, 세탁기 하나밖에 없는데, 세탁기 화장실 조여보면 된다, 아닙니까? 화장실로. 그러니까 이제 그, 베란다에 빨래도 놀아야 되고 그러는데, 베란다를 난으로 점유하려면은, 많이는 못 키우시겠네. 그러니까 요, 다, 요, 사람에도 딱 두 개는 딱 된다 하긴 해. 100개, 한 200개는 요, 베란다에서 얼마든지 됩니다. 예. 그러면은 빨래는 어디다 넣는 거예요? 아니에요. 충분할 때. 나도 역시 지금 빨래를 널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사람 다니는 곳에 빨래를 널고 요즘은 천장이 갖다 붙는 그게니까 빨래대니까. 촬영에서 2단을 해갖고 그냥 하면 내처럼 딱 하면 움직임 많이 들고 있어. 끝으로 그럼 우리 학생님한테 출란교실을 찾은 이유는 뭡니까? 궁금했어요. 하도 그걸 하나 보면 말로 도목 다 사람도 한데 유리할 것 말로 하되 하고 그거는 너무 참 성의있게 그걸 해서, 그걸 해서 내 마음에 진짜 드는 게라, 좋은 게라. 그래, 다음에 우리는 세대는 끝났고, 30, 40대들이 막,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학교 아들,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취직을 못 하고, 애로라 회사를 못 되고, 아들, 아직 우리 몰랐으면 논란을 안 생겨. 그런 아들이 하려고 하면, 만약 이런 것도 할 아들 많단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들 다 커가고 있지만,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하면, 일단 남 같은 것도 비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비리가? 예. 네. 맞다, 이거. 예. 아닌 거를, 맞다, 속아 팔고, 하는 것이건 안 해야 된다, 이거.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지금 난을 키우시려고 마음 먹는데 출란교실에서 어떤 도움을 지금 뭐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필요한데 좀 전화를 좀 하고. 좀 이제 내가 그 안심 만드는 사람이 와가지고 좀. 이런저런 도움을 좀 받으시려고 출란교실에. 난도 좀 내가 구입을 할 때. 좀. 자문도 좀 할 수 있고. 덜 주시고. 근데 예전에 산책은 왜 다니셨어요? 산책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대우건설에 토목구에 있었어요. 대우건설? 경남 토목구에 단말을 있었는데, 경남 일대 도로공사를 하면 꼭 가려면 경남 사람들을 내거든요. 그럼 안 가는 데가 없어. 어디 경남 쪽으로 내면 경남 쪽으로, 경북 경남 쪽으로 다 가야 돼. 그럼 빨리 내면 가면, 그, 이제, 하층 업자들이 하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층 업자들이 일하고 우리는 가면 거지 근무 출근을 해가지고 감히 그렇다고 그래서 감히 그 감독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제 시간 남으니까 이제 산에 이제 앞에 옆에 바로 산이고 뭐 이런 올라가서 산에 지금으로서 올라가 보면 남은 것도 있거든. 그때면 뭐 한 40년 전에 전신 산감 아니고 뭐 내가 그런 하면 장난감을 아까 이야기지만 막 뭉치기 있는 걸 막 좀 이끈 사람씩 이거 흔들어 봐 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난 소리가 대나무 이거 이파리 사람씩이가 이런데 장단엽을 그래요. 그럼 그럼 또 넘치지만 산성도 5분명 간데 그리 도로를 어디요? 어디 산성? 산청 5분명 간데가 있어요. 산청 5금? 5분명 5분명? 산청에 5분명? 그게 아마 도로 내면서 네, 도로 내면서 그
옛날에 도로 내면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제도 그 비장, 그제도 군청하고 체육관 시절 때도 그제도 내가 한 1년 넘게 있었거든. 거기도 남아있죠. 그, 또, 근신이 또 산이거든. 체육관 짓고, 군청인데 산, 아, 산을 세워, 아, 체육관 짓고 이랬기 때문에. 품종 백동감 산이다니까. 그래도 이제 산에 가서 저 난을 캘 정도면 난을 아셨네요, 그때도. 아, 난을 하는 건 알지, 아는데. 그거 펴갖고 그때 나는 내가 펴갖고 심을 때가 뭐 그게 생각을 안 했는 거지 심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캐인거를? 그냥 안 펴고 내가 저 진주 그 진주 산천 있을 때야. 네. 좀 이상하다 싶어 노란 거 있는 거 봤을 때야. 네, 네. 봤듯이 그랬는데 밭이 묵화적인데 산수가 있고 산두고 밭이 있고 이랬을 때 그건 두개 보니 오세에 보니 누르는 거 저렇게 보기라 그 중투를 하는 거 중투 얘도 보면 중투라. 그런 게 막, 한국에서 되는 게 이렇게 있고 있어. 그걸 어디다 심으셨어요? 그걸 펴와가, 덕심부가 가와가, 집어가, 덕심부가 큰 통에, 큰 통에 심어가. 집에서? 예, 집어 심어간다면. 그랬던 이제 나는 또 햇빛을 안 심으면 안 된다고. 어? 이제 그 시대 나왔다가, 나는 또, 집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러고 다니는데, 놀러, 집에 쉬는 날 왔다가, 할밤 자고 올라가야 되니까. 딱 올라갈 때는 눈딱 한 이틀에 한 3일에 한 번씩 쇼레이 하고 그때 마사가 어리십니까? 그냥 맨 흙이야. 맨 흙색 끌어가. 그래서 그걸 다 죽이셨어요? 그걸 키우다가? 죽은 것도 있고 다 또 밖에 내놔놔 다 똥치 가버리고 아, 또 가져가 버리고 그래, 새로 앉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70대 후반이 됐다 70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크게 할 것도 없고 이래서 옛날에 그 난초 그거 이제 기억도 나고 또 그걸 하면 이제 조그마한 큰 내가 반려식물로서 난초만큼 좋은 건 없어요 사실 내가 원하는 만큼 키워보고 싶다 이제 그런 의도가 그래서 이제 계시는 것 같네요 많이는 네 많이는 키우도 하고 그래 네, 맞아요 내가 너무 100만원 200만원짜리도 뭐 키울 그 능력도 못하고 뭐, 한 20, 30만원짜리, 뭐. 아까 이제 5만원, 10만원. 그런 거는 내 수준에는 뭐 안 맞겠나. 충분히